불확실성이 다 사라졌어. 모두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 네. 그러면 이 가격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책에서 이제 냉치삼의 법칙이라고 네.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표현이 냉치삼의 법칙은 뭔가요? 약자인데요. 네. 네. 이 냉치삼 냉면 치킨 삼겹살입니다. 네. 냉면 가격도 그렇고 치킨 가격도 그렇고 삼겹살 가격도 그렇지만 한 1, 2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아요. 네. 뭐 치킨 가격 거의 배달까지 시키면 배달비까지는 거의 3만 원인데 네. 한 마리. 네. 삼겹살 가격도 한 2년 전보다 제가 느끼기 한 두 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냉면 치킨 삼겹살이 네.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앞으로도 오를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를까? 답은 예스죠. 예스죠.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하니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인들은 냉면치킨 네. 삼겹살을 계속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네.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죠. 뭐 100년 후까지 가면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는 한국인이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적어도 한 20년, 30년 후까지는 분명히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애플은 과연 5년은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좋은 주식일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죠. 뭐 20년 후, 30년 후는 모르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여전히 사람들 아이폰 좋아하고 네. 네, 맥 좋아하고 네. 네, 또 애플 생태계 좋아할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냉면 치킨 삼겹살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 후에 네. 치킨값이 다시 만 원으로 돌아갈 일 절대 없잖아요. 네, 네, 4만 원이 돼 있었어요. 네. 4만 원이 돼 있었지.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주식 뭐 네. 코카콜라가 됐던 애플이 됐던 스타벅스가 됐던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치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계속 좋아한다면 네. 화폐 가치 하락에 맞물려서 네.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살 때, 네. 주식을 살 때, 뭐 부동산을 살 때건 뭐 상품을 사건 뭘 사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할 만한 그런 자산을 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 라고 하는 것이 냉치삼의 법칙입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우리가 사야 하는 자산이다 하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1등 주식을 사라든지 네. 뭐 빅테크 기업을 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사실 아, 또 뻔한 얘기 하는 거 이렇게 저는 네. 받아들여졌었는데 냉치삼의 법칙을 딱 연결시켜 주시니까 네.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상품 좋아하는 네.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을 사면은 네. 결국엔 그게 계속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네.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쥐고 있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을 사는 게 이제 네. 맞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어쨌든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멀쩡한 자산은 네. 팔 이유가 없어요. 왜 팔아요? 어차피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네. 자산 가치는 그에 반비례해서 계속 상승할 텐데 네. 네. 사람들은 자꾸 무슨 팔아야 이익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멀쩡한 주식, 멀쩡한 땅, 멀쩡한 뭐 금이면은 사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뭐 유산 상속하고 싶으면은 뭐 미리 처분한다던가 그거는 자유지만 기본적으로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냉치삼 같은 자산이 아니게 됐을 때겠죠. 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서 가치를 못 느껴 더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자산이 됐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죠.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이면은 더 이상 아이폰이 별로 안 팔려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들이 가치를 보면 사람들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거죠. 노키아 네. 같은 거. 그렇죠. 노키아가 이제 네.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애플한테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테슬라라고 하면은 네. 테슬라의 전기차가 뭐 다른 회사 비해서 특별히 더 팔리질 않아. 그러면은 파는 거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이폰이 작년까지 날개 놓친 듯 팔리다가 네.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안 팔리지 않는다고. 그 조짐은 서서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진다.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분할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팔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걸 산다고 했을 때 네. 그냥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게 굉장히 유효해요. 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 기회래. 요즘 주식이 바닥이라 하고 해서 천만 원 바로 이제 예, 몰빵했다가 다음날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맨날 벌벌 떨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쉬운 말로 하면 분할 매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비용평균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천만 원을 한 1년 정도로 나눠요. 요즘은 또 표수점 거래도 다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그냥 매일 똑같은 수량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도 네. 별로 두렵잖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싸게 더 사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슬프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를 때 내가 샀던 평균 가격은 이 오른 가격보단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덜 슬프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회비용을 줄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고 난 이후에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거기서. 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 생각이 돼요. 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 한 200달러 전후하고 네. 있는데 네. 최고 가격이었던 400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이죠.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더 떨어졌었어요. 내가 요즘 회복을 한 건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도 매년 순이익이 거의 연평균 40%씩 수년간 성장할 기업입니다. 와. 네.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네. 현재 200달러라는 가격,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하락한 지금 가격은 여전히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냐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좀 많이 바닥부 작년 한 10월 정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등이 있고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네.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확실성이 다 사라졌어. 모두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 네. 그러면 이 가격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나왔던 질문. 비용 평균 매수법으로 네. 나눠서 장기간에 걸쳐서 산다면은 네. 예, 지금 당장 내가 모든 전 재산을 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네. 훨씬 투자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그 마켓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테슬라 기업에 대한 얘기인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현재 미국이 아직 긴축 정책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긴축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줄을 조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시장은 좋지 않고요. 그럴 때 이 테슬라 같이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미래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돈을 네. 기대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같은 돈줄이 조여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저평가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라든지 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미래에 벌 돈에 대한 네.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자체도 작년에 네. 뭐가 이슈가 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매수하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뉴스에도 맨날 일론 머스크를 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CEO 경영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많이 잦아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트위터는 CEO를 새로 찾아서 넘기고 자기는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아마도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네. 것 같고 네.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 모든 것은 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었던 만큼 반드시 좋은 때가 오고 네. 그때 가서 보면은 결국 위기가 기회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예. 2022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2024년, 2025년, 2026년 왔을 때 또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그때는 훨씬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훨씬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봄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의 규칙의 저자 철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